맛있긴 해요. 근데요, 6,000원짜리 젤리도 맛있는 거 많잖아요. 이건 6만 원이에요. 안녕하세요, 이기정입니다. 오늘은 요즘 그렇게 핫하다는 스웨디시 젤리를 가져왔는데요, 해외 배송으로 한 달 걸렸어요. 한 달. 지금 요만큼이 6만 원이에요. 많이 비쌌는데 비싼 만큼 과연 맛있을지 제대로 리뷰 한번 해보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 먼저 먹어볼게요. 맛있는데요. 약간 마시멜로우 젤리 혹시 아시나요? 약간 폭신폭신한 젤리 있잖아요. 그 맛이에요. 방금 먹은 거 레몬 맛, 레몬. 맛있긴 해요. 맛있어요. 근데요, 6,000원짜리 젤리도 맛있는 거 많잖아요. 이건 6만 원이에요. 이건 뭔가 콜라 마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먹어볼게요. 진짜 맛있다. 개 맛있다. 얘는 약간 예상을 해보자면 사과 맛? 사과 맛은 아닌데 약간 무슨 맛이지? 모르겠어요. 그냥 단맛. 그리고 또 얘를 먹어볼게요. 색이 약간 노란색 바나나 맛? 이거 그 맛이에요. 햄버거 젤리 다들 아시죠? 햄버거 젤리 있잖아요.
그 맛이랑 똑같아요. 얘는 전 개인적으로 가루가 안 뿌려져 있는 것보다 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들, 신 것들이 더제 스타일이에요. 저는 짜고 달고 맵고 신걸 좋아하거든요. 방금 보여드린 거 있죠? 그거는 체리 맛이에요. 맛있다. 레몬 맛이 제일 제 스타일인데요. 시고 달고 단신 맛있네요. 이거 아우셔. 근데 맛있다. 제가 불량식품을 좋아해요. 디저트 좋아하고 단걸 좋아해서 맛있어. 얘는 오징어처럼 생긴 친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전형적인 마시멜로우 젤리. 방금 밥 먹고 찍는 거거든요. 밥 먹고 먹기를 잘한 것 같아요. 뭔가 다 맛있는데 빈속에 먹었더라면 제가 위가 약한 편이어가지고 속이 조금 쓰렸을 것 같아요. TMI. 이 자식이 뭔가 레몬 맛이 날것 같거든요. 이 하나 먹고 마무리할게요. 아우 진짜 신대 맛있어. 신대 맛있어. 냉장고. 아, 냉장고가 눈치가 없어요. 항상 조용히 있다가 찍을 때 갑자기 저러더라고요. 이게 봉지가 2만 원 거에 6만 원이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유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 먹을 만한데요.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굳이 안사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전또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켜봤는데 그래도 영상 하나 찍었으니까 6만 원이 아깝진 않네요. 또 유행은 따라가줘야 좋잖아요. 일단 이렇게 오늘 잘 먹어봤고 맛은 진짜 있어요. 제가 젤리를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하지만서도 6천원짜리도 맛있는 게 많다는 점.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대리만족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맛있게 만나요. 안녕.